그리고 이 미국 3월 금리 인상 이슈가 자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이슈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영향력 좀 분석을 해봐야 될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저, 지금 현재 사드 보복,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 어쩌면 이제 서서히, 투자 심리의 무게중심은, 사드 보복과 관련된 부분보다는 조금은 더, 미국의 금리 인상 쪽으로, 기울어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 좀 가져보게 됩니다. 당장 이제 3월 14일, 15일, 현지 시간으로 지금 FOMC 회의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시간으로는 3월 15일, 아마도 오전 중에 금리 인상 여부, 우리 시장 내 전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라는 그런 스케줄 이미 알려진 바가 있고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현재에서 지금 현재,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부분은 이미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여지면서, 과연 이를 놓고 어떤 방향성이 보여질 것이냐. 물론, 미국, 현지에서는 실질적으로 미국 증권 시장 자체는 다만 일시적인 출렁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전반적인 긍정적인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오히려 더 양호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 쪽으로 조금은 더 투자 심리의 무게 중심이 쏠리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지금 생각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 이유 어찌 보면 통화 정책, 통화 긴축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죠. 결국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 자체가 그들이 지금 현재 제시하고 있는 상당 기간 동안 제시해 왔었던 물가 상승률 2%. 이미 이 부분 자체가 미국 뭐 트럼프 정부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물가 상승률 자체는 3%대로 이미 올라서 있는 그런 상황들. 소위 말하는 재정 확대 정책과 인프라 투자 확대 정책이 맞물리게 되면서 시장 내 기대 심리가 크게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 여기에 더 나아가서 물가 수준의 가장 근원적인 물가를 제공할 수 있는 원자재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국제 원유 가격의 지금 현재 상향 지속 여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시장 내 잔존하게 되면서 기대 수익률, 기대 어떤 그 인플레이션율 자체는 상당 부분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들. 여기에 고용 부분조차도 사실상 이미 작년 11월, 12월부터 완전 고용 수준에 거의 육박했다라는 그런 평가가 우세하게 나타나면서 지금 3월 금리 인상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미국의 경제는 그런데 과연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일어나게 되면 달러화의 강세가 당연히 시장 내에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반대편에 서 있는 아시아권 그리고 유로존 과연 그들의 환율 방향성 그리고 그들의 금리 정책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 것이냐. 이를 놓고 사실상 특히나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는 주요 아시아권 국가들의 중앙은행들 사실상 분주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 같은 경우 기준금리의 인상보다는 시장금리, 소위 말하는 MMF라든지 조금 좀 간접금리의 인상을 통해서 오히려 시장의 안정을 꾀하려는 그리고 자금의 이탈을 상당 부분 방어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나타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 더 나아가서 인도. 실질적으로 인도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을 후행적으로 단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 지금 제2의 어떤 그 성장성이 있는 국가로 인도가 상당 부분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 인도의 금리 인상 부분은 FOMC를 쫓아가는 금리 인상 부분은 어찌 보면 너무도 당연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좀 가져보게 됩니다. 아울러서 1번.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엔화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그들이 지금 현재 아베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목표, 소위 말하는 리플레이션에 대한 경제 목표, 이를 오히려 손쉽게 달성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면서 지금 현재 그들은 오히려 FOMC에서 금리 인상해 주기를 그리고 그 부분도 좀 점진적으로 금리 인상해 주기를 상당 부분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소위 말하는 조금 좀 프리라이더형 성격의 그런 어떤 그 정책 방향성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다만, 이제 문제점, 내지는 조금은 좀, 다른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와 대만인 것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뭐 여러 차례 뭐 주요 언론사들을 통해서도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금리 인상, 미국이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지속을 해 가고 아마도 올해 통상적으로 50bp에서 75bp 정도 두 차례에서 세 차례 정도의 금리 인상은 예상되는 바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 조금 좀 다른 방향의 금리 정책의 방향성을 좀 스탠스를 취한다라면 오히려 우리나라는 금리 동결 내지는 금리 인하의 스탠스, 대만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 양 국가 간 기준금리 차 서서히 갭이 좁아들어지면서 오히려 역전될 가능성조차도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들까지 우리가 조금 좀 조심스럽게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 아울러서 좀 드려보게 됩니다. 여기서 평가되는 부분, 여기서 전망이 되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나라 국내에 투자된 외국 자본의 유출이라는 한 가지 시나리오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원화의 약세를 조금은 더 가속화시키면서 촉발시키면서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조금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시각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시장 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수출주들에 대한 관심 부분,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미국 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재정 확대 정책, 인플레이션율의 상승, 더 나아가서는 달러화의 강세와 맞물리게 되면서 오히려 우리나라로부터의 자금 이탈에 대한 우려보다는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에 대한 수출 경쟁력의 강화, 확대 이런 쪽에 조금은 더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면서 지금 현재 글로벌 유동성의 이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크게 나타나는 것보다는 오히려 소폭이나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시장 내 양갈래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수출주에 대한 관심이 조금은 더 크게 나타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IT 업종, 화학 업종, 철강 업종까지 나타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 하지만 이제 여기서 최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 뭐 통신주의 상승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통신주 하면 경기 방어주 그리고 강력한 내수주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왜 통신주의 상승이 그렇다면 왜 나올 수 있게 되느냐라는 의문도 가져보게 되죠. 그 이야기는 거꾸로 통신주는 어쩌면 배당과 관련된 상당 부분 긍정적인 시각이 유지가 가능할 것이고 그리고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한 그런 주식으로 분리되고 있다. 오히려 지금 현재와 같이 사드라는 어떤 그 시장 내 재료 이미 오래되어 있는 그런 재료 조금은 조금씩 시장 내에서 어떤 그 체감 자체가 조금은 좀 둔화되어가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들 그리고 글로벌 변동성 자체가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도 이미 뭐 목전에 와 있긴 합니다만은 점차 시장 내 일정 부분 반영이 되어 가고 있고 그 반영이 되어 가고 있는 중에 실질적으로 안정적인 주식 그리고 조금은 더 모멘텀을 좀 찾아가려는 수익력을 수익성을 좀 확보하려는 그런 노력의 일환의 하나로서 통신주에 대한 관심이 어제 그리고 오늘 시장 내 특이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들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5G라는 새로운 어떤 시장 내 성장 모멘텀이 지금 작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부분까지도 지금 작용하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동남아시아 국가, 아시아 국가, 우리나라 포함해서 결국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억제가 필요할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통화 긴축에 대한 동참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만 같은 경우는 조금은 좀 그 성격이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일본, 중국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들과는 좀 다른 시각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시장 전개 방향성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수출 지향적인 산업을 상대적으로 많이 비중이 높은 그런 주식시장의 그런 상황들 속에서 오히려 달러화의 강세 트렌드에 맞춘 그런 전략 계속해서 짜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전략이 아닌가라는 말씀 아울러서 드려보고요.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결국은 그 속에서 경기 민감 수출주 그리고 금융주 이 속에서 각 종목별 순환매에 대한 그런 생각들 계속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최근 이제 그 1분기
실적 마무리 과정, 1분기 실적 전망치가 최근 들어서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조금 좀 본물 이루듯이 나오고 있죠. 특히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 이미 뭐 유진투자증권에서는 9조 5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전망할 정도로 이미 9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 전망치, 사상 최고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반도체 업종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은 당장 뭐 오늘 내일 그쳐질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최소한 1분기, 2분기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 더 나아가서 정유업종, 석유화학업종, 그리고 철강업종까지도 각종 그 소재산업자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어떤 그 마진의 지속적인 강세, 제조 마진의 강세, 수요의 증가 이런 부분과 맞물리게 되면서 지난 4분기 사상 최대의 실적을 만들었었던 그런 분위기가 올 1분기 그리고 2분기까지도 최소한 상당 기간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속에서 경기 민감 수출주들에 대한 움직임 계속해서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변수는 환율 부분이 아니겠느냐라는 것. 그 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결국은 FOMC의 금리 인상일 것이고 여기에 우리 한국은행의 어떤 그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도 역시 마찬가지의 상황들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 외생 변수에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것이다 라는 부분 다시 한번 좀 강조해 드리겠습니다.